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눈퍼렁이요. 제가 친구한테서 씨앗 나눔을 받아가지고 키워본 화초가 있는데요. 어머, 키우고 보니까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거기에 기르기도 너무 쉽고 해서, 어떡하, 이런 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해봐서 좋은 건 우리 구독자님들도 또다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요 자그마한 씨에서 뭐 어떤 기가 막힌 게 나올까 궁금하시죠? 네, 곧바로 심어 봅니다. 심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싹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분의 모습은 한한달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친구 집에서는 봄부터 해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씨앗을 그 봄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연근 씨앗을 받아서 파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게 파종을 했지요. 그래서 한 6월쯤에 파종을 하고 지금은 한 달이 지난 7월의 모습입니다. 7월. 그 뜨거운 한여름에 캘리포니아 태양 아시죠?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해둔 곳이 정오에 뜨거운 햇살은 피하고 나머지 반나절 정도는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화분을 위치해 두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또한 달이 지난 8월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법 듬성듬성 했던 모습이 숱이 좀 차서 본잎이 자란 게 보이시죠? 어린데도 키우면서 물 관리가 보편적으로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을 주고 나서 쭉쭉 빨아 올려서 다른 화분에 비해서 얘네들은 금방 말랐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어느 때는 하루에 한번 물을 흠뻑 준 적도 있습니다. 아시죠? 집집마다 물 주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LA이기 때문에 물 주는 텀이 더 짧았을 수도 있는데요. 겉흙이 마르고 나서 이 본잎이 살짝 시들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흠뻑 주시면 아마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봄에 파종을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쯤 꽃을 피워줬을 텐데 좀 늦게 파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뜨거운 해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자라기도 많이 했고 해서 저희 집에서 제일 해가 오래 들고 많이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심은 지넉달 만에 폭풍 성장을 해서요. 첫 번째 꽃망울을 피워줬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네. 한국 이름은 솔잎도라지고요. 여기 미국에서는 니렌벌기아 또는 커플라워라고 부르는데요. 잎 모양은 솔잎 같고 꽃은 도라지꽃 같다고 해서 솔잎도라지라고 이름을 한국에서는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꽃잎이 개별로 하나씩 낱개를 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통으로, 원피스로 꽃이 피기 때문에 물을 담아도 새지 않는다 해서 컵플라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꽃의 크기가 3.5에서 4cm 정도 되고요. 저는 지금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구는 그냥 정원에서 키우거든요. 지금 한 2년인가 3년 정도 자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년생이죠. 노지 활동도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부피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키가 한 1m 이상 넘는 것 같고요. 뭐랄까, 거대? 안개꽃 같다고 할까? 형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친구네에서 그때 만개했을 때 사진을 찍어왔어야 되는데 정말 이쁘거든요. 그 모습에 홀딱 반해가지고 씨를 내놔라 이래서 제가 씨를 얻어온 건데 이렇게 금방 자라서 꽃이 펴줄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미처 사진을 못 찍어온 게 진짜 안타깝네요. 제가 잘 길러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짠! 하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잎도라지가요, 한국에서는 유통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생 묘목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시면 씨앗을 구해서라도 반드시 한번 키워보십시오. 정말 난이도 하! 정말 키우기 쉽고요. 이렇게 안개꽃처럼 풍성하니 너무 이쁘게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월동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년생이기 때문에 첫 해보다 그 다음 해에 더 크게 풍성하게 자라서 더 많은 꽃을 보여주니까요. 한번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한 송이 처음 폈을 때가 10월 1일이었거든요. 지금은 10월 7일, 일주일 후입니다.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안개꽃처럼 풍성하게 핀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거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주일 만에 한꺼번에 열 송이가 피었습니다. 이게 꽃 한 송이가 한 3일, 4일 정도 피어 있거든요. 이렇게 피고 지기를 반복하면서 LA에서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피워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지금 이 화분에는요, 제가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10그루 정도의 솔잎도라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은 한 그루에서만 피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그루가 한꺼번에 다 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쵸? 네. 아,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처음에 솔잎도라지가 이렇게 외목대로 쭉 길게 키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키가 커도 꽃은 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곁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제서야 비로소 줄기 끝마다 마디마디마다 꽃봉오리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자, 다른 쪽 가지로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쪽은 같은 시기 심었는데도 아직 곁가지들이 안 나왔고요. 이 옆에 있는 이 그루는 벌써 곁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고 가지 끝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달려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솔잎 도라지는 곁가지들이 나와야지 그 가지 끝마다 마디마다 이렇게 꽃봉오리를 달아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번에 씨앗 파종으로 처음 솔잎도라지를 키워보는데요. 이게 솔잎도라지가 삽목도 그래 잘 된답니다. 제가 아직 삽목은 안 해봤는데 다음 봄쯤에, 그러니까 솔잎도라지의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여유가 생기면 또 잘라서 삽목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미국 오면서부터 식물을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꽤 년수로는 오래됐죠. 근데 저는 다육이들 종류로 가만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화초, 꽃을 보는 화초들에 대해서는 약간 뭐랄까, 고수인 듯 고수 아닌 고수 같은 눈퍼렁이잖아요. 네, 저는 까탈스럽거나 기르기 힘든 거는 아예 소개도 안 시켜드려요. 그런데 이 솔잎도라지는 역시나 처음 길러보는 제 손에서도 정말 순둥순둥하니 잘 자라줍니다. 햇볕하고 물만 잘 챙겨주시면 뭐 걱정 없이, 병충해도 별로 없이 정말 알아서 잘 자라줄 겁니다. 아, 이 눈퍼렁이 한국만 같아도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이 씨앗 나눔도 해드리고 했을 텐데 말이죠. 이게 국가 간 농수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개인들은 이런 거를 취급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쉽죠. 아, 혹시 미국에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미국 내에서는 괜찮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저 눈퍼렁의 구독자님들 중에 씨앗 원하시는 분 있으면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기꺼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눈퍼렁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바이.